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어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더라고요. 참그 감개무량한 일인데, 뭐 5천만 인구 이상 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6위. 가 됐습니다. 뭐 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4만 불은 좀안 되는데 뭐 3만 6천 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근래 이제 일본이 이제 환율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싸준 거죠. 엔화가 가치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국이 이제 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대만도 왜좀 이겼고 일본도 이겼는데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참뭐 일단 숫자로는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이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 분위기를 좀 유지를 해야 될 텐데, 이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제 동기유발이 된게 뭐냐 하고 봤을 때 결국은 개인 소득들이 이제 뭐 근로소득에만 이제 국한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타격성이 적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단 금융 소득들이 좀 올라가면 GNP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인당 GNP, GDP가.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항상 하고 있는 얘기지만, 뭐 월급을 내가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받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연간 예를 들면 뭐 금융소득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뭐 여기서 이제 금융소득이란 것은 주식까지 다 포함해서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각 국민들 각 개인들의 소득들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한 500만 원월한 500만 원 벌었는데 연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가 5천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소득이 별로 없는 거야. 100만 원 정도 소득이 된다. 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산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수학적이 아니라 산수로 생각을 하면, 각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국가의 위상, 특히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한국이 만약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빌빌거리지 않고 약한 5천이 돼 있다 또는 뭐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뭐 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 이제 미국이죠. 예. 미국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오면 좋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결국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금투세 같은 어떤 증권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동인들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당 국민소득을 지금 일본하고 대만하고 막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웃기겠어요. 그건 웃긴 일이란 말이야. 만약에 예전에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중앙정보부를 막 동원해서라도 뭐 임자, 지금 뭐 민주당이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식으로 통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가서 뭐 민주당 지금 저게 무슨 짓이냐? 말이 되냐? 국가에 지금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단순히 지금 돈몇푼 걷겠다고 뭐 1조 몇 천억인가요? 뭐그 정도를 걷겠다고 지금 저렇게
수백조, 수천조의 지금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금투세 1조 몇천억 걷겠다고 지금 2,500조 시총이 예를 들면 5,000조를 갈 수도 있고 7,000조를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면은 사실 뭐 예전에 보면은 그래도 DJ 때라든지 노무현 때는 그래도 좀 뭐랄까요? 좀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하는 지금 요즘 행태들 보면은 25만 원을 준다든지 또는 뭐 방금 얘기했지만 금투세를 걷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이 경제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뭐 매일 아시는 선배님들은 저보고 계속 이 영상을 올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뭐 뜬구름 자는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몽부장이 지금 뜬구름 잡고 뭐, 할딴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지금 금투세 얘기를 하고 공모대 전산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틈만 나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계속 이 얘기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금투세를 빨리 폐지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뭐 미국 증시 어제 보니까 나스닥이 또뭐 1.7% 폭등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내일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참 걱정이에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등등의 선진국의 지수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지금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만 지금 도태될까 봐 제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특히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한국의 전략 산업이죠. 전략 산업들이 지금 어떤 승승장구 어떤 나아가야 될 상황에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은 수혜를 받아서 지금 뭐랄까요 좀어뭐 뭐라 그래요 그뭐 탄탄대로를 지금 가야 될 상황인데 그걸 지금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조 몇천억도 걸어서 뭐할 거야 말이야. 그 세금 1조 몇천억 걷어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많이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그 세금 중에서도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게끔 하는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 뭐 부동산도 문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더 문제야. 부동산으로 가는 돈은 사실 뭐좀 제한해도 돼요. 그게 뭐 나라의 국부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번에 참 기분 좋은 기사잖아요. 일본을 우리가 따돌렸다. 일본 인당 GDP가 한국보다 지금 떨어졌다. 이게 무슨 뭐 환율이 뭐 문제가 됐든 뭐 뭐가 되든 의미가 없어. 일단 떨어진 거야 일본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망신살이 뻗친 거죠. 망신살이 뻗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한국이 좀더 힘을 내서 지금 뭐한 근소하게 이기면 뭐겠어요? 이기려면 그냥 한두배 차이로 확 이길 수 있는 인당 소득 한 7만 불 이렇게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가 되려면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제가 봤을 때한만 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 이 만이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국가의 어떤 체면이 있잖아. 그리고 만원 정도는 돼야지. 만 정도는 저는 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다우지수가 뭐 4만 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수가 만은 돼야 될 거야. 만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뭐 주식시장이 뭐 어떻게 됐든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금 걷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혈안이 돼가지고 돈 삥뜯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참 민주당도 참 답답한 게
왜 이렇게 돈 세금을 거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동네 환장은 돈귀신인가 봐, 돈귀신. 돈귀신이야, 돈귀신. 진짜 무슨 걸뱅이들도 아니고 계속 돈 걷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돈을 왜 이렇게 누가 부자 행세하고 다니는 꼴을 못 보나 봐요. 누가 부자 행세하거나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죽기부터 싫은가 봐, 그게. 자꾸 이제 돈 걷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을 좀더큰 부자로 만들게 하는 부분들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금투세 같은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일본하고 우리가 완전히 근소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당 GDP가 이겼는데, 이게 이제 뭐 더블 스코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지금 우길승천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힘을 내서, 이번에 이제, 금융개혁, 공매도 개혁, 되게 금투세 폐지,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만 수행해 나가면, 한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번 차에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갈수 있고, 특히,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받쳐준다면, 한국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